자, 그 안에는 그래도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저희 지역은 해발이 높다 보니까 아침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어제 눈 온 것들이 그대로 좀 추워가지고 녹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가을에 수확한 대파를 보관하는 법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영하 10도 위까지 내려갔는데도 대파가 죽지도 않고 어떻게 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파가 얼마나 죽지도 않고 바릇바릇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창고에 대파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파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밖에 기온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대파를 보관하기는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비닐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요게 이제 뭐냐면 실내에 요즘에 많이 쓰는 텐트 있죠, 실내용 텐트인데요, 그걸로 대파를 덮어 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닐을 걷어내고 열어 볼게요. 자, 이렇게 대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분도 있고, 대파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게 얼지도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파 줄기가 이렇게 마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새로운 줄기들이, 또 대파 줄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안쪽까지 대파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도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봄이 돼서 대파를 생산하기 전까지는 요걸로 계속 먹기 때문에 우리는 대파를 걱정 없이 올 겨울, 내년 봄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보관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 대파 보관하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쓰는 실내용 텐트가 있다면 요를 안에다가 보관하게 되면 대파를 얼어 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대파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미니 텐트가 있다면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